여러분, 제가 오늘은 드디어 많은 구독자분들의 요청이 있었던 다이어트 추천템을 소개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일단 제가 진짜 자주 해먹고 좋아하는 게 뭔지 파악하려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여기에 직접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들을 적어왔으니까 이제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참고로 순서는 상관없이 제가 집히는 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먹던 제품인데 이마트에서 구매한 아이스 군고구마. 이렇게 이미 구워져 있는 고구마가 포장되어 있어서 냉동 상태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한 6개에서 8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4,980원 이 정도로 구매를 했었는데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가볍게 해동해서 먹기도 좋고 에어프라이기에 구우면 군고구마 느낌이 더 나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마트를 가면은 꼭 한 봉지씩은 구매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피커 베이글 다크통밀 베이글. 제 영상을 오래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베이글을 정말 좋아해서 다양한 레시피로 베이글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거 피커 베이글 다크통밀 베이글이고요. 하나에 337칼로리. 사실 낮은 칼로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통밀로 만들어져서 부담이 좀 적고 일단 한 끼 식단으로 먹기에는 칼로리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피커 베이글 베이글 제품이 제가 먹어본 베이글 중에서 가장 쫄깃하고 큰 맛에서 나는 살짝 달달한 맛?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가장 좋아하고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두부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죠. 이게 얇은 면도 있고 넓은 면도 있는데 제 입맛에는 넓은 면이 좀 더 맛있더라고요. 일단 두부니까 단백질 제품이고요. 100g당 160칼로리. 이 두부면은 뭐 파스타, 리조또, 끼우동, 카레우동 다양한 면 요리에 활용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너무너무 꿀템이에요. 면 드시고 싶은 분들은 탄수화물이 부담스럽다 싶을 때 이렇게 두부면을 활용해서 건강하게 드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다양한 레시피로 먹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거예요. 저의 추천템으로. 근데 그만큼 정말 정말 좋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많이 보신 제품일 텐데 얘는 디벨라 토마토 퓨레. 얘는 99.8%의 토마토와 0.2% 정제소금이 섞여져 있는 제품이에요. 굉장히 신선하고 깔끔한 맛이 나고 얘는 냉장 보관을 해주는 상품인데 저는 보통 쿠팡에서 주문할 때 두 개를 한 번에 주문해서 한 개는 먹고 한 개는 냉장 보관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100g당 25칼로리 정도 되고요. 정말 다양한 레시피에 활용이 가능해요. 토마토 리조또, 파스타, 피자, 국물 아이스 등등 다양한 레시피에 활용 가능한 만능 소스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정말 강추예요. 짠. 이거는 주원산 오리 슬라이스. 사실 제가 오리 슬라이스를 접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일단 오리고기는 불포장 지방이라서 기름 걱정하는 다이어터 분들에게 아주 좋은 제품이죠. 얘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슬라이스엠처럼 이렇게 슬라이스로 8장이 들어가 있어요. 활용도가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라서 오리고기 드시고 싶으신 분들한테 이 제품이 되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커클랜드 그릭 요거트, 일명 코스트코 그릭 요거트라고 하죠. 얘는 907g이 들어있는 대용량 그릭 요거트 제품이고 우유와 유산균만 들어있는 무지방, 무설탕 요거트예요. 100g당 55칼로리고요. 단백질이 10g이나 되는 제품입니다. 여기 당류 3g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는 설탕이 아니라 우유 속에 있는 유당이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요거트예요. 사실 저는 제가 직접 그릭 요거트를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주변에도 그릭 요거트 가게가 있는데 제가 만들기 귀찮거나 또 가게에서 사기에는 비쌀 때 이 제품을 구매해서 오래오래 두고 먹고 있습니다. 얘는 유통기한이 조금 긴 편이고요. 어떤 걸 보여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지금 거의 안 남았는데요. 얘는 일단 제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릭 요거트에 비해서 엄청 꾸덕한 느낌은 아니에요. 되게 되직한 생크림 정도의 느낌? 생크림이라고 하기에는 꾸덕하고 그릭 요거트라고 하기에는 묽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 코스트코나 쿠팡에서 뭐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마켓 컬리를 보고 구매하게 된 비비드 키친 저칼로리 소스류. 얘는 바베큐 소스, 토마토 케첩, 스위트칩. 이게 다 한 통이 280g이고 100g당 칼로리를 알려드리면 얘는 38.5칼로리, 케첩은 35칼로리, 스위트 칠리는 30칼로리로 굉장히 낮은 칼로리의 제품들이에요. 얘네는 딱 보시다시피 닭가슴살을 찍어 먹어도 좋고 샌드위치에 넣어 먹어도 맛있는 활용도가 높은 소스류예요. 일단 맛도 일반 판매되는 제품하고 크게 다른 게 없어서 저처럼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제품입니다. 요거
이츠 베러 마요. 이거는 제 영상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많은 다이어터분들이 아시는 마요네즈예요. 비건 마요네즈라고 해서 콩으로 만든 마요네즈고요. 사실 100g당 560칼로리라서 칼로리가 낮은 편은 아니에요. 다만 마요네즈를 활용한 식단을 먹어야 할 때 이 제품을 이용하면 기존 마요네즈보다는 훨씬 건강하고 칼로리가 낮은 제품이니까 부담 없이 먹기 좋은, 그래서 추천해주고 싶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소스류의 마지막, 얘는 후이퐁 스리라차 소스, 태국풍 핫소스인데요. 얘는 굉장히 새콤하고 칼칼한 맛이에요. 인공 색소나 물이 들어가지 않았고 0칼로리. 대신 단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 먹었을 때 약간 파프리카 향이 났는데 저처럼 느끼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안 좋아했던 제품인데 점점 맛에 익숙해지면서 닭가슴살이랑 먹기 좋은 그런 소스예요. 이거랑 이거랑 섞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푸른떡집 곤약 현미떡인데 저는 쿠팡에서 이렇게 서칭하다가 구매를 하게 됐고 얘는 냉동 보관하는 제품이에요. 현미 79%에 곤약 10%가 들어있는 그런 떡이고요. 전자레인지에서 30초에서 1분 정도 가볍게 해동해서 바로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일단 개별 포장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고 칼로리와 당 함량은 낮추고 포만감은 올린 그런 제품이에요. 얘는 뭐 떡볶이 아니면 올리고당에 그냥 찍어서 먹어도 되고 떡소떡 이런 식으로 활용하기 좋은 떡 제품이에요. 얘는 글로델 밥알 모양 곤약. 얘는 100g당 12칼로리고요. 요건 하나에 200g이 들어있어서 24칼로리짜리예요. 저는 보통 5:5 비율로 이거 200g, 미 200g 이런 식으로 넣어서 밥을 한 번에 만들고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컬리플라워 라이스를 먹었었는데 좀 더 탄수화물을 줄이고 싶은 마음에 요걸로 대체를 해서 곤약 현미밥을 직접 만들어서 먹고 있어요. 사실 처음 곤약을 드시는 분들이 식감을 걱정하는 부분이 되게 큰데 만약에 걱정되시면 현미 6에 곤약 4 이 비율로 만드시길 추천드리고요. 거기서 조금 익숙해지면 5:5 비율로 넘어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쿠팡에서 이렇게 10개 들어있는 거 구매를 했고요. 실온에 오래오래 보관할 수 있어서 이거 하나 사놓으면 거의 한 6개월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이거는 채소 담은 자연주의 카레, 체담 카레. 얘는 제가 마켓컬리에서 우연히 비건 카레 검색하다가 발견하게 된 제품이에요. 카레 속에는 씹히는 건더기 없이 물 제형의 카레예요. 얘도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데우면 되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이고 이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카레면, 카레 우동, 카레 밥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먹을 수 있는 제품이고 얘는 160g인데 120칼로리 정도 되는 제품입니다. 얘는 굉장히 부드러운 제품이기 때문에 큰 호불호가 없을 그런 제품이에요. 카레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다이어트 식단에 활용해보기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짠! 그리고 이거는 알라 크림치즈 라이트.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크림치즈고요. 일반 크림치즈보다 살짝 묽은 느낌의 약간 그릭 요거트 느낌이에요. 보여드리면 약간 살짝 묽어서 물기가 좀 많이 돌아요. 얘는 요거 하나에 285칼로리, 기존 크림치즈보다 100칼로리 정도 낮은 그런 제품이고요. 요거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의 당을 책임져주고 있는 스테비아와 알룰로스. 일단 요 알룰로스는 Q1 제품이고요. 알룰로스라는 게 무화과나 포도에 들어있는 단맛 속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리당 대비 칼로리는 10분의 1인데 단맛은 그대로 유지되는 제품이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당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요리 레시피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무설탕 요거트에 이 알룰로스 뿌려서 먹으면 기존의 달달한 요거트를 먹을 수 있어요. 에이드, 요리, 요거트, 샐러드 드레싱 등등 다양한 레시피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테비아는 일단 0칼로리. 일단 베이킹, 저는 베이킹을 하고 싶어서 처음에 구매했던 제품이고요. 일단 엄청 달아서 설탕이 2분의 1만 사용해도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얘는 찬물에서는 잘 안 녹기 때문에 차가운 음료 같은 데 넣기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 베이킹이나 뜨거운 커피 이런 데 넣어서 먹는 거 추천드려요. 요리하시는 분이면 당 걱정이실 때 요거 두 개는 정말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어서 추천드려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인사를 못해가지고 다시 카메라를 켰어요. 일단 다이어트 추천템,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요. 다이어트에 정확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는 다이어트 운동, 식단, 방법을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보여드린 건 저의 오래오래 할 수 있는 그런 건강 식단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보여드렸어요. 밖에도 여러분이 추천해주고 싶은 제품이나 혹은 궁금했던 제품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직접 구매해보고 먹어보고 그리고 후기도 많이 많이 알려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